세종 시의 평균 연령은 약 3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힙니다. 그만큼 지역의 청년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비대면 공감 라이브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김우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과 응원의 말을 나누는 세종시 유튜브 공감 라이브 행사 토닥토닥 들어드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듯 취업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번 상반기까지 서류를 지원했던 곳은 한 70곳에서 80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류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서류에서 탈락을 했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그걸 고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청년 농업인,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과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겨내는 젊은 패기도 엿보입니다. 이제 로컬푸드나 이런 게 세종에 잘 자리 잡고 있지만 막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청년 농부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케팅을 잘 하고 사람들이 저희의 제품 가치를 알아준다고 하면은 점차 주문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르면서 점점 가격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소비자 가격을 좀더 긍정적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거나 활동 공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 지원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소득층 결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희 청년들도 결국에는 아직은 일자리가 없고 결국에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모든 청년들이 다 저소득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문제가 뭔지는 많이 알고 간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았으니까 제가 이것을 숙제로 생각하고 이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다만 저 혼자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해답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가 필요할 때입니다. 충분히 넘어질 용기가 있는 게 지금의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아프지 않게 모래를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런 좀 아프지 않게 모래를 깔아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배 세대들에서 그런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